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것까지도 우리 오남 저수지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다 미리 녹화를 해서 오늘 꼭 여기서 녹화 안 하고 내일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여기 경치가 너무 이뻐서 최소한 이틀치는 좀 미리 여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개소리도 들리니까, 개 짖는 소리도 들리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1988년 영락교회 이제 협동 목사 제안을 받아서 다시 이제 영락교회로 가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82년도에 영락교 부목사를 갔었거든요. 82년부터 84년 5월 말까지 제가 부목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84년 6월부터 이제 88년 그 9월까지 제가 승동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영락교에서 이제 다시 협동 목사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교육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교육, 행정, 뭐 선교 이런 쪽에 그거를 협동 목사에게 담임 목사 권한을 줘서 이렇게 목회하던 그 목회였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한국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영락교회를 갔었습니다. 영락교회를 갔더니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닌데 담임 목사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집도 그렇고 그 목사 생활비 주는 것도 부목사 봉급을 주지 않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았겠죠. 그좀그 생활이 갑자기 좀 넉넉해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이제 막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아빠 우리도 컴퓨터 한대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제 기억에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큰돈이죠. 웬만한 사람 한달 월급도 될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락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대우를 받으니까 그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아이들 컴퓨터를 사주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저는 어려서 가난해서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갖고 있었는데 내 자식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줄 수 있어서 그게 참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인데 천호동의 일가족 4명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 어린 가정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였는데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것못 올려주고 그것을 비관해서 집단 가장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다가 제가 50만 원이라는 데 이렇게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그 컴퓨터 한대 값인데 저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죽는구나. 아이들 데리고. 이게 좀 체했어요, 마음에. 많이 괴롭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 무슨 큰 부자도 아닌데 그냥 조금 큰 교회 목사인데 애들 컴퓨터 한대 사주는 돈인데 어느 집은 그게 없어서 죽는구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고 왜 이렇게 괴롭히시느냐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날개사 하면서도 인용을 했었는데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내 규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이삭 죽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동 꿀 담아왔던 오동나무 나무통으로 저금통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우리 하나님이 내 귀퉁이는 남기고 쓰라 그랬다. 우리도 여기다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돕고 살면 일인일을 당해도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통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돈이 생기면 돈을 넣고 사연을 써라.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제일 먼저 거기다 돈을 넣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귀퉁이도 내라 그랬지만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 주라. 그 얘기를 했더니 방바닥에서 주운 돈 하고서 120원 넣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삭 줍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인데 영락교회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그거 할래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그게 1989년부터 아마 이삭 주기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돈을 모았다가 첫째 주일날 이삭 주기 헌금을 하는데 그 사연을 쓰고 액수를 쓰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89년도에 했던 일인데 첫 번째 냈던 아이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아이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그러니까 학교 매점에서 800원짜리 사발면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넣었다 하는 뜻이었어요. 제가 알기는 지금도 영락교 고등부는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꽤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이 작지 않은 돈이 모여서 아이들이 어디 보낼 때를 선택해서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동안교회에서 이삭 줍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동안교회가 그러니까 91년도 말에 들어가서 92년도에 이삭 줍기 예산으로 그때 1억 정도를 쓸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 1억 작지 않았습니다. 그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저희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동회 제가 7개 동회인가 이렇게 동장님들 모셔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겠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 돈만 보내지 않고 교인들이 그 매달 뭐 몇만 원, 뭐 10만 원에도 들고 가면서 가서 한 시간씩 얘기 들고 오시라고 귤 천 원에치라도 사들고 가서 하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네 귀퉁이라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떼야 됩니까를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을 했죠. 도대체 네 귀퉁이를 얼마를 떼야 되는 건가 했더니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리더라고요. 5제곱 파이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오는데 네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절임 곱하기 3.14잖아요. 했더니 78.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귀퉁이가 28.5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휴,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교인들 그 얘기하면 다 도망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다른 기준이 뭐 없을까 했을 때 생각한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매 3년마다 11조 한 번 더 해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해마다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3년이 될 때는 한 번을 더 내라 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야 너희들 11조 낸 거 가지고 살림하다 보니까 좀 쪼들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한 번씩 더 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고아 과부 객들 이제 돕는 일 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하니까 3년에 11조 그렇게 하면 1년에 33.3% 그걸 대략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떼면 좋겠다 그런 계산이 돼서 설계했어요. 21.5% 뗄 수 있는 사람은 떼면 좋겠지만 그게 벅차면 한 달에 하루 목 정도는 나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사람 되면 건강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교인들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삭주기 헌금을 동안께서 받았어요.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공장에 가서 일당 받아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삭주기를 내셨는데 연필로 글을 쓰셨어요. 이름 쓰시고 10,000원. 그리고 사연은 공장 하루 품사. 저는 죽을 때까지 그 헌금은 잊지 못합니다. 하루에 10,000원 일당 받으시는 할머니가 목사가 하루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살라 그랬다고 그 10,000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달은 13,000원을 내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갑자기 일당 올려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잔업해서 2,000원 더 받았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 버는 돈은 이삭죽기로. 근데 잔업해서 13,000원 받아서 다 넣으셨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 내셔도 돼요. 할머니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이 돈다못 써. 나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좋지. 저는 그 헌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날기세 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이지만, 그렇지만 열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뗄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일당 10,000원 받던 할머니도 떼고 사셨는데, 하루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저 은퇴하기 전에는 제법 많이 뗐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그전만큼은 안 되니까. 그래도 요즘도 우리 아내가 늘한 달에 수입이 들어온 거다 계산해서 꼭 계산기적으로 계산해요, 우리 아내는. 계산기 눌러가지고, 이삭줍기를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녹화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장 확인해 보니까 몇십만 이렇게 하는 건데 끝단위가 703원이었어요. 703원. 끝자리를 다 10,000원 단위로 그뭐 올림을 해서 얼마든지 낼수 있는데 재밌잖아요. 703원. 몇십만 703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제 삶을 참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 이런 일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심어서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열에 하나는 마땅히 나한테 주렴. 나를 좀 공경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 3년에 한 번쯤 그 하루에 하루 몫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베풀고 살거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도울 때 찾다가 어디 돕지? 마땅히 생각 안 나시면 저희 에스겔 선교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모아서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지키고 행했더니 그것이 자랑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어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열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한 달에 최소한 하루는 나보다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고 살줄 아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제 인생에 중요한 축복이 된 말씀이에요. 매년, 매 3년마다 10분의 1 다시 드려서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날기세 식구들도 한번 실천해 보셔서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상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데서 녹화하는 건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